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S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RNN의 핵심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운 LSTM까지 하면은 거의 대부분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으로 LSTM을 조금 단순화시킨 GRU라고 부르는 Gated Recurrent Unit을 배우고, 그리고 LSTM을 응용한 두 가지 모델로서 Bidirectional LSTM과 Stacked LSTM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STM 안에서 드롭아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Gated Recurrent Unit, GRU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GRU는 LSTM을 조금 더 단순화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왼쪽에 LSTM 모델이 있고, 이 오른쪽에 GRU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큰 차이점이 LSTM에서는 히든 스테이트 있고 셀 스테이트 있는데, 여기는 지금 셀 스테이트는 없고 히든 스테이트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LSTM에서 히든 스테이트와 추가로 셀 스테이트를 만든 이유는 필요한 정보들을 이셀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훨씬 더 롱텀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여기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해졌죠. 그런데 여기 그루에서는 일단은 여기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를 하나로 합칩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부 구조를 보면은 여전히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LSTM에서는 히든 스테이트 외에도 여기 셀 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셀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여기 새로운 인풋 정보를 통해서 여기 셀 스테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지우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값을 추가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정보를 꺼내서 이것으로 아웃풋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셀 스테이트가 기준이 되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할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지우기도 하고 중요한 정보는 더 롱텀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 그루에서는 이런 셀 스테이트가 없습니다. 여기 히든 스테이트 하나로 모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STM에서는 제가 세 개의 게이트를 사용하고 있었죠. 여기 포겟 게이트와 인풋 게이트와 아웃풋 게이트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루에서는 이것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인풋 게이트와 포겟 게이트를 합쳐서 하나의 업데이트 게이트를 만들어냅니다. 그 업데이트 게이트가 이 그림에서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루에서는 LSTM처럼 히든 스테이트와 셀 스테이트가 같이 있지 않죠. 히든 스테이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LSTM에 있는 이 아웃풋 게이트가 여기 그루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리셋 게이트라는 것이 하나 더 추가돼서 필요한 정보들을 더 추가하거나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여기 히든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히든 유닛이 있잖아요. 이것은 리셋 게이트와 업데이트 게이트 두 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것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은 여기 different time scale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보는 롱텀으로 보내고 어떤 정보는 숏텀으로 해서 바로 지워버리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을 롱텀으로 보낼지 숏텀으로 보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 여기 리셋과 업데이트 게이트입니다. 특별히 여기 숏텀 디펜던시에 관련된 그런 유닛들은 리셋 게이트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그리고 롱텀 디펜던시에 관련된 그런 유닛들은 주로 업데이트 게이트에서 관여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면 이 그루는 여기 조라고 불리는 한국분이 제안을 했죠. 현재 뉴욕대학교 NYU에서 조경현 교수님이 이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LSTM과 GRU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LSTM이고 밑에는 GRU입니다.
그래서 여기 LSTM에는 지금 게이트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루에는 게이트가 두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LSTM에 인풋 게이트와 포겟 게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 그루에서는 업데이트 게이트로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 게이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리셋 게이트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것을 합친 것이 그루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는 히든 스테이트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LSTM을 이해할 때도 이 LSTM은 심플 RNN을 확장시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LSTM 모델 안에는 심플 RNN의 핵심 코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플 RNN의 구조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그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구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리셋 게이트에다가 각 엔트리마다 1을 넣고 그리고 여기 업데이트 게이트 여기에도 동일하게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HT는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이 사라지고 여기는 그냥 1만 곱하는 거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이것은 HT의 틸다가 되고 이것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여기 보면 RT도 1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저희가 HT-1을 적어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심플 RNN의 핵심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심플 RNN에서 사용되는 핵심 부분에다가 방금 소개한 이 업데이트 게이트와 리셋 게이트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서 LSTM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웨인 매트릭스들을 LSTM과 제가 다른 방식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단지 논문에 이렇게 표시되어서 이걸 사용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업데이트 게이트와 리셋 게이트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업데이트 게이트를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여기 current input과 previous hidden state 있죠?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 current input과 여기 previous hidden state 이두 개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GT가 되잖아요. 그리고 리셋 게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current input과 previous hidden state을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여기 current input과 previous hidden state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내서 여기 RT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main을 볼까요? 이 main을 보면은 이렇게 current input이 이렇게 있습니다. current input이 이렇게 있고 여기 previous hidden state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있으면은 먼저는 current input에 대해서 저희가 인풋에서 히든 스테이트로 가는 이 웨인 매트릭스로 웨이트 썸을 해주죠. 그 작업을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프리비어스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웨인 매트릭스를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리셋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프리비어스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바로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리셋으로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한번 취해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여기에서는 마치 여기 previous hidden state이 있으면은 이 리셋을 통해서 그 previous hidden state에서 정보를 어느 정도를 다시 리셋,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LSTM에서의 포겟 게이트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온 정보와 이쪽에서 온 정보가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취하고 그 값을 저희가 HT의 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저희가 Next Hidden State로 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Update Gate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Previous Hidden State 있고 방금 저희가 이제 새로 찾은 Hidden State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기존의 Hidden State이고 이건 저희가 새로
이번에 업데이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원래 바로 사용하는 것이 기존의 RNN 모델이었다면은 여기선 그렇지 않고 Previous Hidden State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GT의 값이 0.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80%는 예전 것을 그대로 쓰고 20%만 최근 걸로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업데이트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 GT가 하는 역할은 여기 HT틸다에다는 그대로 곱해주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대로 곱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HT-1에다는 어떻게 하나요? 1-GT를 곱해주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이 1-GT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곱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후에 두 개를 더해주는 거죠. 그 작업이 현재 이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저희가 얻어냅니다. 그래서 그루는 여기 LSDM처럼 셀 스테이트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여기와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여기 previous hidden state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지우기도 하고 그리고 current input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를 그 안에다 집어넣을지 이 update gate를 사용해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셀 스테이트는 없지만 LSTM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서 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면은 이 LSTM 구조나 이 그루 구조를 잘 보면서 이 중에 또 무언가를 바꿔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연구 주제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LSTM과 그루는 비슷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LSTM에 있는 이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 구조를 여기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 구조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 개의 게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두 개로 줄임으로 인해서 저희가 학습해야 될 웨이 매트릭스의 개수가 더 줄어들었죠. 네 세트가 있다면 세 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성능이 좋은지는 저희가 적용하는 모델마다 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모델마다 내가 두 가지를 정해보고 그 중에 더 성능이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LSTM과 또 조경영 교수님이 만든 그루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디렉셔널 LSTM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름 그대로 양방향으로 가는 LSTM을 말합니다. 한번 여기 주식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매일매일의 주식 정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X0, X1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오늘 XT, Current Input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 예측하는 문제는 대부분 오늘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다음 날이나 며칠 후를 제가 예측을 하는데 이전 데이터들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이 앞에 정보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current input에 대해서 과거만 저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bi-directional LSTM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면 자연어 처리에서 machine translation, 기계 번역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계 번역을 할 때 한 문장 전체를 미리 보고 그것을 번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퀀스의 시작과 끝을 다 보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바이디렉셔널 LSTM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언어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식을 앞에서 뒤로 하죠. 하지만 불어 같은 경우는 수식을 뒤에서 앞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어 문장을 번역을 할 때 앞에서부터 있는 것보다 오히려 뒤에서부터 있는 것이 번역하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여기 LSTM 모델을 가지고 기계어 번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도 여전히 그 시퀀스의 앞에 부분도 있지만 뒤에 부분까지 참고를 하면은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는 종종 그 데이터에서 앞부분에 있는 정보를 하지만 이 뒷부분에 있는 정보를 그런 정보를 합치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풋 시퀀스 전체가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뒤로도 그것을 학습할 수 있을 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밑에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처럼 이미 저희가 이 시퀀스의 시작과 끝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영어 문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I am learning deep learning.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저희는 이것을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풋으로 이미 이 전체 문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번역을 할 때는 새로 번역해야 할 문장이 여기 있다면 첫 번째 단어 그리고 그 다음 단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성을 해야 되겠죠. 동시에 한꺼번에 이 아웃풋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첫 번째 단어를 생성을 하는데 이 첫 번째 단어를 생성할 때는 기존의 LSTM에서는 이 I라는 단어만 보고 생성을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뒤에 있는 단어도 다 참고해서 이 단어를 생성을 합니다. 두 번째 단어를 예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이 앞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이 단어를 예측했다면 이제는 이 뒤에 있는 단어도 참고를 해서 이것을 예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복잡하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forward로 가는 그런 LSTM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고 또 backward로 가는 LSTM 네트워크를 별도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backward로 가는 부분만 지워봤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존에 저희가 보고 있던 LSTM 모드라고 정확히 일치하죠? 그러니까 forward로 가는 LSTM 모델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이것과 전혀 별도로 backward로 가는 모델이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백워드를 복귀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LSTM 모델은 이렇게 포워드로만 가는 그런 모델이 독립적으로 있고 여기 백워드로만 가는 모델이 또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커넥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웃풋을 낼 때만 조금 달라집니다. 처음 아웃풋을 내고 또 계속 아웃풋을 내다가 현재 여기 아웃풋을 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아웃풋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 forward LSTM 네트워크 있죠? 거기에서 나온 여기 T번째 히든 스테이트 있겠죠? 그래서 제가 forward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위에 오른쪽으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였죠? 그래서 forward LSTM에서의 T타임스텝에서의 이 히든 스테이트를 여기 웨인 매트릭스를 통해서 저희가 아웃풋을 얻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앞에 있는 이런 단어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정보는 이번엔 제가 백워드를 통해서 백워드 LSTM에 있는 그 T번째 아웃풋인 이거죠. 이번에 화살표를 제가 반대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웨인 매트릭스를 거쳐서 나온 값을 합쳐서 이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여기 T타임스텝에서 forward LSTM에서 만든 hidden state과 backward LSTM에서 만든 hidden state이 있으면 여기에 각각 웨인 매트릭스를 곱해줘서 이것을 합쳐서 저희가 아웃풋을 만든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각각은 별도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T타임스텝에서의 아웃풋은 여기 첫 번째 단어를 forward LSTM을 통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T-1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T번째 여기 있는 단어들을 forward LSTM을 통해서 이 아웃풋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번에는 뒤에 있는 단어는 backward LSTM을 통해서 이쪽으로 보내겠죠. 이런 식으로 backward LSTM을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두 개의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이렇게 이 방식을 통해서 합쳐서 아웃풋을 만든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럼 이 구조에서 각 웨이트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현재 저희가 이 아웃풋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아웃풋을 가지고 여기 적당한 이 웨이트 여기 있는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려면은 그라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기 있는 값이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동안에 나온 그 함수들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체인 룰을 써서 저희는 여기에 있는 웨이트의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웃풋에 대해서 또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백워드 LSTM을 통해서도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에 있는 웨이트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은
이 방향으로 가는 동안에 나온 이 값이 있겠죠. 이 함수에 체인룰을 써서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저희가 또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웨이트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LSTM은 여기에 있는 아웃풋에 대해서 포워드 LSTM에서는 이 전에 있는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할 수 있고 백워드 LSTM에서는 이 다음으로 오는 여기에 있는 웨이트들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디렉셔널 LSTM은 어떤 시퀀스가 전체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아웃풋을 결정할 때 현재 타임스텝에서 그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정보를 같이 합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이번에는 스택드 LSTM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LSTM을 여러 레이어로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LSTM 모델에다가 그 위에 또 다른 LSTM 모델을 올려놓는 것으로서 이 그림을 보면은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LSTM 레이어가 되겠죠. 여기 인풋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아웃풋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LSTM 레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히든 스테이트이 두 번째 레이어의 인풋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아웃풋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세 번째 LSTM 레이어를 만들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이것이 인풋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히든 스테이트이 나와서 이것으로 아웃풋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LSTM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아놓은 것을 저희가 스택드 LST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딥러닝 모델에서는 이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딥 모델이 레이어가 적게 있는 쉘로우 모델보다는 성능이 훨씬 좋죠. 더 복잡한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제가 LSTM 모델도 이렇게 레이어를 쌓듯이 올려놓은 것이 스택트 LSTM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 이 하나의 레이어만 보겠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제가 L을 쓴 것은 L번째 레이어에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L번째 레이어에 셀 스테이트 있고 L번째 레이어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때 L번째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웨인 매트릭스를 전부 모아놓은 것이 이 WL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LSTM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인풋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프리비어스 히든 스테이트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것은 L번째 레이어에서의 프리비어스 히든 스테이트 됩니다. 여기 L은 L번째 레이어를 말하고 여기는 T-1이니까 previous hidden state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L번째 레이어에 인풋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이것을 X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L번째 레이어의 인풋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L번째 레이어의 인풋은 바로 이전 레이어에서의 hidden state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전 레이어 L-1번째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L번째 레이어의 인풋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만 살짝 바뀌었지 나머지는 기존의 LSTM 모델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택트 LSTM 모델을 저희가 언폴디드 네트워크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X0를 사용했으니까 제가 트렁케이티드 백프로피션스로 타임을 쓰지 않았다란 말인데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트렁케이티드 백프로파게이션스로 타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X0라기보다는 타임스텝만큼이 이렇게 있는 걸로 그린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타임스텝이 오면은 여기에 저희가 다섯 개의 인풋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X0부터 집어넣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unfolded network을 보면은 이거 하나가 LSTM 셀이 되는데 여기에 인풋은 바로 이전 레이어의 hidden state이 되는 거고 여기 previous cell state과 hidden state 값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이 LSTM 셀에서 합쳐져서 현재의 셀과 히든 스테이트를 나타내고 여기서 히든 스테이트가 다시 올라가서 그 위의 레이어에서의 인풋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하나의 웨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웨이트에 있는 값이 주어진 인풋에 의해서 여기 최종 아웃풋까지 가는데 가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 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이 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때는 이 모든 코스를 다 따라서 실제로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야 될 양도 상당히 많고 계산 방법도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스택트 LSTM에서는 이 레이어를 쌓아 올릴 때 너무도 많은 레이어를 쌓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두 개, 세개 정도만 스택으로 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존의 싱글 레이어 LSTM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아웃풋으로 가는 거죠. 중간에 이 레이어가 없습니다. 그런 모델에서는 여기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의 모양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RNN 모델에서 인풋 쉐입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3D 텐서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각 리커런 레이어의 인풋 쉐입은 기본적으로 배치 사이즈와 타임 스텝과 인풋 디멘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인풋 샘플의 개수가 이 배치 사이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각각 샘플 안에서의 인풋의 타임 스텝의 개수가 여기 타임 스텝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인풋 안에서의 디멘전이 여기 인풋 디멘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LSTM 레이어가 하나짜리라고 한다면, 스택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는 여기 아웃풋 것만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웃풋은 어떻게 되나요? 아웃풋의 모양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배치 사이즈와 아웃풋 디멘전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데이터 샘플의 개수가 배치 사이즈만큼 있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배치 사이즈는 존재해야 되겠죠? 그런데 각 샘플마다 아웃풋만 저희가 체크하면 되니까, 그 아웃풋 디멘전만큼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저희는 이것을 아웃풋으로 꺼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좀 스택트 LSTM에서는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는 그 다음 레이어가 진행이 안 되죠. 여기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한 이 히든 스테이트 값이 나와야만이 그 다음에 이것을 인풋으로 그 다음 레이어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을 아웃풋으로 꺼내면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웃풋이 배치 사이즈와 그리고 여기 모든 타임 스텝에서 다 나와야 되니까 타임 스텝과 아웃풋 디멘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택트 LSTM에서는 아웃풋을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Keras에서 이것을 나타내는 명령어가 여기 return sequences. 그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return sequence라고 합니다. 이 각각이 return 값들인데 이 리턴 값들에 대한 시퀀스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리턴 시퀀스를 true로 하라는 명령어를 내리면 여기 각 리커런 레이어에서의 아웃풋 쉐입을 이걸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택트 LSTM을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기 리커런 시퀀스를 true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코드에서 순서대로 이 LSTM 명령어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택트 LSTM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LSTM 안에서의 드랍 아웃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LSTM 안에서의 드랍 아웃 방법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6개를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각각이 논문 한 편씩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논문을 찾아보시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할 때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LSTM의 기본적인 셀 모델 하나를 제가 그렸습니다. 이 모델을 보면은 저희가 어느 부분에다가 드랍아웃을 시켜야 될지 드랍아웃을 시킬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풋 데이터에 관련된 것도 있고, 히든 스테이트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셀 스테이트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더 나아가서는 여기 info, forget, output에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위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를 저희가 드랍아웃을 시켜야 될지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먼저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LSTM을 언폴드 시킨 것을 세 개의 타임스탬프만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셀 안에 제가 드랍아웃을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각 셀마다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 타임스탬프마다 각기 다른 드랍아웃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RNA 구조상 여기에 동일한 드랍아웃을 적용을 시킬 것인지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 타임스탬프마다 다른 드랍아웃을 적용하는 것을 여기 per step mask라고 합니다. mask라는 것은 거기에는 웨이트를 학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드랍아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여기 같은 위치에 있는 드랍아웃을 하나만 드랍아웃을 선택한 다음에 동일하게 드랍아웃을 적용을 하는 것, 그것을 여기 있는 것처럼 per sequence mas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타임스텝에서 드랍아웃이 정해지면 그 드랍아웃을 다른 타임스텝에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히든에서 히든 스텝으로 가는 이 커넥션들 있죠. 이런 커넥션들을 저희가 recurrent conn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셀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recurrent connec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recurrent connection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non-recurrent connec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non-recurrent connection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기 있는 것처럼 recurrent connection에다가 저희가 per step mask를 적용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recurrent connection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쪽에다가 저희가 standard dropout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히 여기 cell state에다가 dropout을 시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cell state의 NAD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cell state의 NAD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 cell state NAD에 대해서의 커넥션은 어떻게 됐나요? 풀리 커넥티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저희가 퍼스텝 마스크로 드랍아웃을 시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제가 랜덤하게 이것들을 지우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운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하나를 지웠는데 중요한 건 하나를 지웠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정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얘를 지우면 여기 있는 정보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걸 지우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정보가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타임스텝이 상당히 길다고 할 때 예를 들면 타임스텝이 5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50개 중에서 만약에 한두 개만 드랍이 돼도 그 라인에 있는 그 제가 드랍한 그 셀스텝 나드의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타임스텝마다 다른 방식으로 드랍아웃을 적용을 시켜서 그걸 가리게 되면은 그 드랍아웃된 사라진 그 나드의 이전에 있는 모든 패스트 메모리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롱텀 메모리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recurrent connection에는 저희가 퍼스텝 마스킹으로 드랍아웃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recurrent connection이 아닌 non-recurrent connection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 있는 RNN regularization dropout입니다. 그래서 여기 RNN regularization dropout은 여기 제가 1번으로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에서 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은 recurrent connection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 여러 개의 타임 스텝이 있다고 할 때 각각에 대해서 어차피 별개 문제죠. 그래서 여기다 하고 여기는 하지 않고 여기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퍼스텝 마스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롭아웃을 할 때 이 공식 기억하시나요? 여기 베르누이 분포가 있죠? 이건 뭐냐면은 1-p 확률로 이것이 1의 값을 만들고 또 p의 확률로 0의 값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0 아니면 1만 만들어내는데 제가 드롭아웃 비율이 p라고 하면은 p 확률로 0을 만들어서 이 0을 여기다가 element wise로 곱해줘서 그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게 1이면은 그 값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드롭아웃을 저희가 베르누리 확률로 표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디멘전이 k면은 저희는 k 디멘전을 벡터로 이것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t라는 것이 있고 여기는 또 t가 없이 사용했네요. 이건 뭐냐면 t는 각 타임스텝마다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겠다란 말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퍼스텝 마스킹이 되겠죠. 여기 t가 없는 것은 모든 타임스텝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있는 퍼 시퀀스 마스킹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퍼 스텝 마스킹도 할 수 있고 퍼 시퀀스 마스킹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MT하고 M하고는 다르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NN Regularization Dropout은 여기 1번이라고 표시했으니까 여기에 인풋에다 인풋 데이터에다 드랍아웃을 적용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제가 다르게 표현했죠. 이 이유는 이 논문에서는 스택트 LSTM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택트 LSTM에서는 어떻게 되죠? L번째 레이어에서의 인풋은 여기 L-1번째 레이어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L번째 레이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의 인풋은 정확히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레이어의 인풋 값에다가 저희가 드랍아웃을 적용을 하는 건데 이것은 매 타임셋마다 제가 다르게 드랍아웃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퍼스텝 마스킹을 적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넌 리커런 커넥션에서만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퍼 시퀀스 마스크를 적용할 때에는 여기 넌 리커런 커넥션과 리커런 커넥션 양쪽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 시퀀스 마스크는 여기 각 인풋 시퀀스에 드랍아웃을 저희가 적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각 타임스텝마다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드랍아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든 스테이트나 셀 스테이트에 퍼 시퀀스 마스크를 적용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그 중에 예를 들면 여기 셀 스테이트 중에서 하나의 나드가 드랍아웃이 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드는 모든 타임스텝에서 드랍아웃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뭔가요? 그 나드를 통해서 가는 인포메이션은 롱텀 메모리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드랍아웃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셀 스테이트 나드에서 하나가 드랍아웃이 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모든 시퀀스에서 드랍아웃이 됐기 때문에 결국 그거에 관련된 피처 하나는 저희가 가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퍼 시퀀스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셀 스테이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 셀 스테이트 안에 나드가 10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셀 스테이트는 10개의 피처들을 실제로는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셀 스테이트 특징상 그 10개 나드의 값들이 각각 타임스텝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퓨처가 꾸준히 진행이 되는데 드랍아웃 하는 이유는 뭐죠? 저희가 퓨처들 사이에 코어 어답션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0개 중에서 각각의 시퀀스들에 대해서 통째로 없애거나 통째로 살리는 것이 그 데이터에 대한 퓨처 자체를 하나를 가리거나 아니면 가리지 않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 스텝 마스크보다는 퍼 시퀀스 마스크가 훨씬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럼 그 예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드랍아웃 방식으로 RNN 드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 셀 스테이트에다가 드랍아웃을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셀 스테이트이 업데이트가 돼서 그 다음 셀 스테이트로 가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이것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셀스텐스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펄스텐 마스크가 아니라 펄시퀀스 마스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셀스테이시 디멘전이 10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드롭아웃을 저희가 0.2라고 한다면은 대략 10개 중에서 2개 정도가, 정확히 말하면 각각의 피처가 20% 확률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시퀀스 전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RNA 드랍입니다. 여기 세 번째로는 Variational RNA Dropout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풋 데이터와 Previous Hidden State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 시퀀스이기 때문에 각 타임스텝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풋 데이터에다가 드랍아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RNN Regularization Dropout하고 비슷하지만 이것은 각 타임스텝마다 저희가 별도로 드랍아웃을 적용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든 타임스텝에 맞춰서 동일한 드랍아웃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네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주식을 예측을 하는데 매일매일의 주식값과 거래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풋으로 받아들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엔트리인 주식값을 드랍아웃 한다면은 매일의 데이터에서 주식값은 다 드랍아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나 다른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체 같이 적용되는 걸 말합니다. 또 이번에는 여기 히든 스테이트에도 저희가 드랍아웃을 적용할 수 있겠죠. 여기 3번은 여기 두 군데에 드랍아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Weight Dropped LSTM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4번에 있네요.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 4개의 히든에서 히든으로 가는 웨인 매트릭스에 대해 적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히든에서 히든으로 가는 웨인 매트릭스가 WHH인데 LSTM에서는 여기에 G, I, F, O 해서 4가지 게이트에 대해서 다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NAD에다 드랍아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웨인 매트릭스에다가 드랍아웃을 적용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벡터가 아니라 드랍아웃에 사용되는 매트릭스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 웨인 매트릭스와 동일한 사이즈의 이 드랍아웃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엔트리들이 각각 0 아니면 1로 되어 있는 이 매트릭스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것이 아니라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취했죠. 그러니까 각각 엔트리끼리 여기에 한 엔트리 값이 0이면은 그거에 맞는 여기 웨인 매트릭스 안에 그 웨이트 값을 0으로 만들어주고, 여기가 1이면은 그것에 짝이 되는 그 웨이트 값을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럼 제가 웨이트 값에다 드랍아웃을 적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웨이트 하나는 두 나드 사이에 커넥션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커넥션 자체를 지운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랍아웃을 배울 때 드랍아웃보다 조금 더 약한 것이 뭐였죠? 드랍아웃은 내가 나드를 하나를 지우게 되면 그에 연결된 모든 커넥션을 다 지우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드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 사이 커넥션만 지우는 것은 훨씬 약한 거라고 했습니다. 커넥션만 지우면 나드는 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웨이트 하나를 지운다는 말은 그 웨이트하고 관련된 그 커넥션을 지운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여기 드랍 커넥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든에서 히든으로 가는 웨인 매트릭스 안에 거기에 특정한 커넥션들을, 매트릭스의 각 원소가 여기 베론리 이 분포를 따르는 값을 가지고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취하게 되면은 제가 이 weight dropped LSTM이 실행이 됩니다. 이번엔 다섯 번째로 recurrent dropout을 보겠습니다. recurrent dropout은 여기 보면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dropout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부분은 저희가 per sequence mask를 할 수도 있고 per step mask를 적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 각 셀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여기 current input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여기에다가 얼마나 집어넣을지, 셀 스텝에 얼마나 집어넣을지
그 직전에 저희가 드랍아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recurrent connection과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first step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recurrent connection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first sequence도 가능하고 first step mask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드랍아웃을 하는 경우하고 여기에 드랍아웃을 하는 경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에 드랍아웃을 하는 경우는 인풋 데이터 안에서, 그러니까 그 로우 데이터 안에서 특정한 엔트리 값을 저희가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드랍아웃 하는 것은 여기 한번 가는 동안에 저희가 플리커니트 레이어를 한번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번 더 레이어를 지나서 저희가 적당한 피처들을 찾았는데 그 피처들을 찾은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한 단계 레이어를 지나서 어떤 피처들을 찾은 다음에 그 피처들에 대해서 드랍아웃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5번이 비교적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인풋 나드에다 드랍아웃을 한 경우와 레이어를 더 거친 후에 드랍아웃을 하게 되면은 레이어를 거칠수록 더 피처들이 더 정확한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드랍아웃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여섯 번째는 여기 6번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 셀 전체를 건너뛸지 말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 아웃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셀 아웃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셀 전체를 건너뛰는지 아닌지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퍼스트 앤 마스킹을 해야겠죠? 이렇게 퍼스트 앤 마스킹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모든 셀을 다 건너뛴다란 말인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한 타임 스텝 내에서의 셀을 건너뛰는 것을 존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셀 스테이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프리비어스 셀 스테이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현재 업데이트 된 셀 스테이트 값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넥스트 셀 스테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것이 next cell state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1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라지고 이 값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즉 여기 있는 정보가 새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전 cell state 값이 바로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것은 이 셀 스테이트 전체가 아니라 이 각각의 셀 스테이트의 나드에 해당되는 그 퓨처에 대해서 각각 따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 스테이트 안에서의 특정 퓨처를 나타내는 그런 나드는 사라지고 또 다른 퓨처를 나타내는 그런 나드는 또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드랍아웃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히든 스테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값이 0인 엔트리가 만약 있다고 하면은 그땐 이것이 사라지고 여기 있는 값이 정상대로 next hidden state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값이 만약에 1인 엔트리가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이 값만 그대로 넘어가서 여기 있는 새로운 current input 데이터에 있는 정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time step에 새로 들어온 input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셀 스테이트나 히든 스테이트에 추가를 할지 말지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 존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여섯 가지 종류의 드랍 아웃을 살펴봤습니다. 이 각각 드랍 아웃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퍼 스텝 마스크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퍼 시퀀스 마스크 역할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다양한 종류의 드랍아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다가 실제 코딩을 할 때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